자, 안녕하세요. 팔씨름의 인생을 건 남자 백성열입니다. 자, 지금도 맨날 뭐 술 먹고 주말에 맨날 콕 주무시고 이런 일상이 반복되시는 분들, 본인 스스로가 잘하실 겁니다. 내 안에 무언가 확 뿜어내고 싶은, 하지만 그대로 계시다가는 영영 할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남자라면 팔씨름 써야 됩니다. 팔씨름 PT를 하고 있지만은 이 비용이 부담되는 게 사실이에요. 좀 더 많은 분들께서 시간적으로나 거리상으로나 이런 비용적인 부분에서나 아주 쉽게 접근하셔서 팔씨름에 대해서 이 재밌는 내용들 배우실 수 있도록 저도 나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채널을 만드는데 정말 큰 후원이 됩니다. 자, 오늘은 왜 지금 이 시기에 팔씨름을 시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 팔씨름이 상당히 많이 성장한 것 알고 계시죠? 지금 세계적으로요,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팔씨름 체육관, 그러니까 전업 팔씨름 선수를 하겠다고 한 지 이제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때 이제 목표가 이제 딱 4년이었어요. 4년을 내가 버티면 팔씨름이라는 것을 직업으로 했을 때 앞이 좀 보일 것이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틀리지 않았다. 미국과 러시아는 원래부터가 팔씨름이 인기였고, 지금 아시아권 뿐만이 아니라 유럽 팔씨름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한국의 전필우 선수가 63kg급 세계 챔피언과 빅매치를 일궈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거든요. 앞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어린 친구들은 지금 해야 돼요. 팔씨름은 어려서부터 했을 때 어른이 되고 나서 더 강해져요. 세계적인 선수들, 특히 카자흐스탄 선수들을 보면 아주 어린 나이, 뭐 6살, 7살, 뭐 9살 이때부터 팔씨름을 시작해서 주니어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고 시니어 대회를 또 나가서 뭐 입상을 하던가 뭐 좋은 성적을 거두는 선수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려서 시작했을 때 성장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좀 달리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아주 어려서부터 시작을 했죠. 저희 고모부가 저 또래 식구들과 팔씨름을 시켜보면서 힘쓰는 거를 제가 그때 알게 됐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친구들과 팔씨름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도 어린 나이에 시작을 했네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린 나이의 선수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니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팔씨름이 지구상에서 힘쓰는 스포츠 중에서 기네스북에 등재된 선수 생명이 가장 긴 스포츠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랭커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비율의 선수들이 50세 이상이었어요. 지금도 뭐 팀브레스넌 선수라든지 토드 어칭이라든지 55 뭐 이쯤 되는 선수들, 뭐 크레이지 조지 선수는 70이 넘었고요. 젊은 선수, 어린 선수들과의 대결에서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부상만 없다면 앞으로 수년 더 정상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40세, 45세 시작하고 나서도 내셔널 챔프를 찍는 선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체육관을 찾아오시는 수강생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그럴 거예요. 일만 합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미래를 꾸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나서는 결혼 생활을 제대로 가장 역할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 더 바빠지죠. 한국이라는 이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정작 20살이 지나고 30살, 40살이 됐는데 나의 인생은 일만 하는 인생인가, 좀 회의가 생기셔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른 운동들, 특히 헬스 같은 건 어떤가요? 일주일에 몇 번씩 해야 되죠. 근데 팔씨름은 그렇지가 않아요. 일주일 혹은 2주일에 한 번씩만 해주셔도 수개월 동안 진행을 하면 충분한 성장세를 보일 수가 있고, 오히려 그거보다 더 자주 하면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일주일에 뭐 하루 정도, 두세 시간 정도 시간 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남자로서 뭔가 목표를 가지고 배우고 또 즐기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팔씨름을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제가 어찌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대한민국 팔씨름 이제 동호회 기준으로 봤을 때 1세대 선수예요. 그 당시에는요, 저 19살 때인데
이런 팔씨름에 대한 정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뭔가 이제 우리만의 팔씨름을 해왔죠. 그러면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잘못되거나 혹은 다치게 되면은 아 이게 아닌가 보다 하면서 비효율적인 팔씨름을 여지껏 해온 게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팔씨름이 뜨고 있으면서 유튜브라든지 기타 이런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상당히 선진 팔씨름 기술들을 좀 접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주먹구구에 시간을 보내던 시기와는 다르게 좀 더 본격적으로 전문적으로 팔씨름을 좀 접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다. 팔씨름 체육관이 여러 개 생겼죠. 이제 동호회식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저처럼 이제 가르쳐주고 배우고 그런 공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한국 팔씨름 1등이지만 아직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아직 올라가 보지 못한 그런 위치를 제가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르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팔씨름에 대한 인프라가 좋다. 앞으로 한국 팔씨름 더 많이 성장할 거고요. 세계적인 그런 수준의 팔씨름 성장세를 봤을 때 한국은 오히려 지금 상당히 뒤떨어집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문화 자체가 좀 한국 사람들이 좀 점잖은 면이 있어서인지 좀 술 먹고 이렇게 힘겨루기라는 인식이 강해서인지 이게 스포츠로 인식을 받지 못하고 그냥 놀이 정도로 인식되어져 있는데 아직은 생소하지만 한국 팔씨름도 세계적인 추세에 당연히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의 인식도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뭔가 움직이고 활동적이고 싶고 나의 에너지를 분출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팔씨름 영상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짧은 순간에 에너지를 폭발시키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팔씨름 선수들의 경기를 보게 되면은 주먹을 불끈 쥐고 아 진짜 팔씨름이 매력이 있구나 나도 저 자리에서 저 위치에서 저런 경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실 수도 있어요. 저희 체육관에 보시면은 지금 가장 좀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이 거의 60 가까이 되시고요. 60이 넘으신 분도 운동을 하러 오십니다.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60 가까이 되신 분께서 젊은 친구들을 좀 압도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미룬다든지 그러면서 나중에 하시게 되면 본인의 뭔가 열정을 담아둔 채로 그 시기가 지날 수도 있으니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부상입니다. 부상.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팔씨름을 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다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배우고 차근차근 접근하시면 생각 외로 안 다치는 게 또 팔씨름이에요. 저도 이제 예전에 보면은 몰랐기 때문에 다치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앞으로 한국 팔씨름뿐만 아니라 세계 팔씨름 이제 막 커지려고 꿈틀꿈틀합니다. 자, 지금도 갈등 중이신 분들 계시면 한번 문을 두드려 보세요. 저희 체육관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다음 카페에 그립보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거기 이제 팔씨름 하는 지역마다 동호회들이 있거든요. 찾아가셔서 배우시기도 하시고 또 각 분야의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다른 스포츠와는 확실히 차별화된 매력을 느낄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팔씨름이 아시아권, 중국, 일본을 넘어서서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권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한국 선수가 대회에 참가하면 모든 나라의 선수들이 경계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대한팔씨름 연맹, 각 선수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식이 저희들을 더욱더 성장하게끔 만들어줍니다. 팔씨름 장난 아닙니다. 저에게는 인생의 목표이자 꿈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어엿한 스포츠로서 인식을 해주시면 저는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더 재미있고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